원래 이렇게 하면 열리는데? 뭐지? 창문이 열었나? 아침을 좀 먹고 씻고 사무실에 가려고 합니다. 제 다이어리 귀엽지 않나요? 올해는 꼭 다이어리를 밀리지 않고 쓰고 갈 테다. 얘를 톡 까서 차차차 단속을 해먹을 겁니다. 보이세요? 비주얼 좀 좋지 않나요? 아닌가? 자, 어. 단속인 줄 알았는데 안 돼, 너무 뻑뻑해. 그냥 먹읍시다. 뭐 인생 뭐 있으니까. 짠,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. 진수성찬이네요, 그죠? 저 좀 씻고 오겠습니다. 준비 끝. 이로 사무실 갑니다, 저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별에게 옷을 또 입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 히터가 안 나가지고 너무 추워서 지금 패딩을 입고 좀 촬영을 하겠습니다. 사무실에 왔는데 오늘 택배 하나 보냈거든요. 차마 택배 한 개 보내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한 개는 그냥 빠르게 후다닥 보냈고요. 제가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문 주시는 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, 아무튼 영상을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한 개 보내는 거를 영상에 올리기가 이제는 너무 민망하더라고요.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지금 찍을 게 없어서 난감해진 별 사장의 쇼핑몰 브이로그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3월에 또 사무실을 나가야 되는데 제가 벌써 1월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. 이 재고를 다 털기 위해서 또 쭉 할인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. 이 전품목 20%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안 팔릴 것 같더라고요. 이 재고를 그래도 다 털고 이 사무실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재고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거든요. 그래서 이 재고를 여러분들 다 털어야 돼요. 다 지금 소량씩밖에 없거든요, 재고가. 진짜 한 3장도 안 남았어요. 거의 많아봤자 3장 밑치고. 그래서 많이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, 저는 지금 할인 하기 전에 프로모션 세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마이크를 또 샀어요. 그래서 요거 제가 다음 영상에 또 보여드릴게요. 이 다음으로는 카페 알바 마지막 날 영상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. 그래서 그거까지 봐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한번 가보실까요? 오늘이 카페 알바 마지막 날입니다. 벌써 제가 작년 한 8월쯤에 카페 알바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한 1년 4개월 정도? 시간이 엄청 빠른 것 같습니다. 아, 너무 아쉽다. 이렇게 아쉬운 알바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. 오픈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. 언제까지고 계속 이 알바만 계속 할 순 없는 거니까 또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봐야죠. 저도 참 다양한 알바를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진짜 제일 좋은 알바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장님이 진짜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저는 참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.
아쉬워. 너무 아쉬워.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. 대박.